이름만 건 게 아니라 네?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. 맞아요. 저 박스 버리기가 네. 참 그래요. 저도 사실 저 먹으면서 내용 버리는 것 같아서 괜히 그렇더라고요. 저도요. 제 그 동네 사는 그 정구라는 후배가 있어요. 네. 예, 실명까지 공개하는데 뭐 가끔 봅니다. 아까도 뭐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걔네 집에서 같이 먹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. 그 포장지 버리지 마라. 모아라. 우리 상암동에 있는 그 레스토랑 갈 수도 있다. 예. 네. 아직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. 아직 아무도 안 오셨는데. 모아서 꼭 가져가 보세요. 예. 쿠폰처럼. 예. 뭐 샐러드라도 하나 예. 네, 드려야죠. 자, 이거 보십시오. 일단 네.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도톰한 거하고 가니쉬가 실제로 이거 받아보신 상태 그대로입니다. 그대로예요. 네. 가니쉬가 그대로.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. 이게요. 아무래도 드실 때 가니쉬 없이 그냥 드시면요. 뭔가 심심한 느낌도 좀 나고요. 그리고 또 영양학적으로 좀 이렇게 채소들을 같이 먹는 게 좋잖아요. 네. 자, 이렇게 좀 썰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네네. 야, 오늘 비도 오고요. 네. 아, 이럴 때 뭔가 좀 뜨끈뜨끈한 거. 국물도 좋습니다만 네. 우리는 이런 뜨끈뜨끈한 스테이크. 이게 남다름. 제가 이 비 올 때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. 빗소리 함께. 와~ 그런다가 앞에 계속 카메라는 웃는데 진짜예요. 그때 이 스테이크 하나를 딱 먹으면서 와인은요? 와인을 당연히 있죠. 준비됐죠. 와, 또. 멋있다니까요. 근데 뭔가 안 어울리네. 안 믿어 사람들이. 아무도 안 믿어 지금 분위기가. 진짜라니까요. 확인해보세요. 야 일단 진짜인데 왜 네. 내가 딸꾹질을 하지? 아니 처음에는요 달콤한 맛 그다음에 네. 씹으면요 네.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딱 오고요 마지막에 네. 상큼한 맛이 입을 마무리해주고 그러니까 떠 소리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고기 본연의 맛도 딱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소스 때문에 그 고기 본연의 맛이 덧비지 않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따로따로 느낄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소스하고 어우러지는 맛 무슨 말이냐고 드셔보세요. 드셔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. 무려 10만 패 지난 시간에 완전 매진이에요. 맞아요. 네.